네, 반갑습니다. 먼저 중국 사역을 위해서 우리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 그동안 제가 사역하는 곳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하게 하시고 또 해마다 한두 번씩 우리 이종대 목사님 또 보내주시고 또 물질로 많은 물질로 헌금하여서 저희 사역을 위해 수고하신 또 마음을 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또 한국에서 미국에서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이 선교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걸 통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사정을 잘 모르시는 이 목사님이 오시면 중국 사람들은 참 시끄럽다. 맞는 이야기인데 또 중국 사람들은 좀 잘 안 씻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그대로 중국어는 타이 차올라. 중국 사람은 굉장히 시끄럽다. 이렇게 통역하거나 중국어는 메이온 지앙주 웨이숑. 잘 안 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통역을 안 하고 중국어는 타이 친치엘러, 아주 중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중국어는 페이창 푸슈, 중국 사람들 안 씻다는 게 아니라 아주 소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가 통역하곤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또 그 선교지에 어김없이 한국의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와서 봤습니다. 보고 나서 이제 오셨으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선교사는 통역을 하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2시간 동안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펄펄 흘리면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선교사도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현지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신의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실 분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선교사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한 사람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힘듭니까? 담임 목사가 힘든 게 아니라 선교사가 힘듭니다. 저 먼 곳 한국에서 오셨는데 또 말씀을 2시간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통역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계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또 가고 싶어하는 미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날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계시고 또 믿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저는 올 8월에 다시 선교지로 가야 할 사람이기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고 떠나도 하등에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부담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도전의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일부 예배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일부 예배는 아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읽으셨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자세를 돌아보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57절을 보시면 길 가실 때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겨우 다섯 자로 길 가실 때 이야기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카이포리오메논 아우톤 엔테호도, 발음도 잘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우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번역하지 않아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마치 예수님 혼자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우톤이란 단어는 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길 가실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길 가실 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는 길이 갖는 문자적인 의미 외에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들의 배척과 반대가 있는 험난하고 외롭고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까지는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비용을 계산하듯이 주님의 길을 가려는 사람도 반드시 먼저 계산을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기초만 쌓고 포기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듯이 우리가 제자의 길을 나섰지만 끝까지 제자의 길을 완주하지 못할 때 우리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이 제자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네 울은 자의 날이 취, 오해 끈총리.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늘 서기관을 책망하신 예수님을 봤기에 서기관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전도하시다가 이런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제가 선교지 중국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또 얼마나 반갑고 고맙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58절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정말 엉뚱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좀 달려가서 너 생각 잘했다. 너 복 받을 거야. 가서 안아주고
칭찬해 줘야 하는데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의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첫째로 불안정한 생활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서기관은 예수님께 갑자기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되고자 원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들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될 수 있음을 확신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면 안락하고 행복하고 출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9장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주님만 따르면 나도 주님과 같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서기관의 기대와는 달리 완전히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나 새는 사람에 비하여 아주 하잘것없는 미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미물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하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 구유에서 나셨고 전도하시면서도 이 집 저 집 우가하시며 죽으실 때도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할 곳이 없어 남의 무덤을 빌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당신의 삶이 바로 불안정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삶이 머리 둘 곳도 없는 기약 없는 삶이요 고난의 삶인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라는 질문을 서기관에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라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영광만 바라고 당신을 쫓으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현실을 분명히 알려주심으로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와 고난이 요구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에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을 감당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의 삶, 불안정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불안정한 삶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안정적인 갈대아 우르에서의 생활을 접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장막 생활로 유리하였고 애굽에서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장세기의 열매를 알 수 있는 요셉은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 결국 애굽에까지 끌려가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이방 나라 애굽에 오게 갇히게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의 직위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했습니다. 위대한 애굽의 왕자가 비천한 목자가 되어 양을 치는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중국의 수많은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위해 불안정한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발각이 되어서 지금도 차디찬 감옥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바로 석방해 준다는 중국 정부의 유혹 가운데서 꿋꿋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중국 성도들 인해서 중국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때문에 불안정한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 한국교회나 미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 고난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우리 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안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점점 나약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깨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잘못됨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중국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긴장감과 땀을 흘리며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로 가는 계단을 소리 없이 올라가고 내려가야 합니다. 교회가 장소가 노출되면 안 되기에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 공안의 습격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되고 감시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며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에 힘입어 중국 교회는 여전히 성장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절대로 중국 교회의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중국 성도들에게 고난을 없애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중국교회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바로 중국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중국교회가 고난을 잘 극복하고 성숙하고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을 떠나와 이제 미국에서 지낸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갑니다. 중국에서 20년간 선교사에게 삶은 늘 긴장의 연속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이 12월에 갑자기 중국 공안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 1시까지 공안 분국 경찰서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이 오지 않았고 극도의 긴장감으로 꼬박 날을 세웠습니다. 중국 공안이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우리 현지 중국인 사역자들이 이 일로 어려움을 당하면 어쩔 것인가? 2018년 한 해 동안 2천 명 이상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는데 이제 저도 긴장을 하면서 공안 분국 경찰서로 갔습니다. 걸어서 10분 되는 거리를 1시간이 걸려 도착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사무실에 큰 책상 하나가 놓여 있고 옆에는 범인을 묶는 의자가 놓여 있고 수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로 보이는 한 사람이
컴퓨터를 한 대 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는 선교 사역을 했다고, 그래서 일주일 내에 중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살고 있고, 운남 사범대학 한국어과 교수의 신분을 위장하여 지금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6개의 교회가 설립되어 있다. 대학생 가정교회인데, 그리고 4개는 곤명시에 있고 2개는 북경에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저희가 또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신학교를 지하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졸업생이 30명이 배출되어 있다. 이건 좀 틀린 것 같아요. 31명인데 네, 3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제가 유기쁨이라고 가명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의 가명은 위실러, 유기쁨으로 쓰고 있다. 마지막에는 한국에서 선교 헌금을 이렇게 모금하는 통장 부자가 두 개, 농협하고 광주은행 통장 번호까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인데, 이 자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중국 경찰의 공통점,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제가 왜 이 화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까? 중국에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현실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이런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어찌 보면 추방의 위험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짐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는 시간을, 일주일이면 너무 짧으니까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다. 아, 중국 경찰 너무 신사적이었습니다. 얼마만큼 더 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10일만 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때 제가 인생의 최대 실수였습니다. 제가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 나와가지고 10일이라고 했더니 예, 다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10년이라고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경찰은 제게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조서를 다 꾸미잖아요. 마지막에 씁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국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저는 중국을 떠나왔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오랫동안 사역했던 사역지를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고, 저와 사역했던 우리 중국인 사역자들에게 한없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정리하고 아내와 둘째 아들을 남겨둔 채 2018년 12월 21일에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아내도 이제 떠나라고 해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막내 아들을 중국에 남겨두고 중국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사역의 시간을 이렇게 긴장하며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고, 중국 공안들과 중국 정부기관의 감시로 인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런 긴장과 어려움이 중국 사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긴장과 어려움이 있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했고, 그로 인해서 선교사역은 큰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제 5년간 중국에 입국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다시 올 10월이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사역지를 옮겨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또다시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다시 말레이시아에서의 제2의 선교사역을 감당할 마음으로 지금은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네이퍼빌 제1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결단했다면 당연히 우리도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안전적인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고난을 각오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잘 감당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께 하늘로부터 오는 큰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59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57절 첫 번째 사람과 비교되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원해서 먼저 주님을 따르고자 한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 Follow me, 나를 따르라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방법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따라야 하는지 부름받은 후에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따르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이라는지 하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처럼 두 경우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자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려면 어떤 각오가 있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선권을 분명히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를 장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보다도 장례가 우선시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주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외워야 되는데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예. 그 첫 번째 주장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살겠던 이 중국 사람에게 있어서도 우선권의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몇 해 전에 저와 성경을 1대1로 공부하는 형제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제게 물었습니다. 이번에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려고 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뇌물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는 보수나 근무 조건이 지금 있는 회사보다도 월등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직장에 들어갈 때 상관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너무 일반화되었기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에 제게 어떻게 하는지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먼저 우리 형제에게 이러한 고민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형제가 내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리고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형제에게 말씀하였음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선권을 주님께 둬야 한다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선권을 주님께 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말로는 누구나 쉽게 하지만 막상 개인적인 이익과 연관됐을 때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 우선권을 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저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우선권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프로젝트와 비전은 나와 별 상관이 없고 자신이 세운 계획이 우선이고 자신의 신앙이 지장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교회 봉사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봉사를 해도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직분 때문에 할 때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억지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불신자와 구별됨이 없이 그들과 섞여 살아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열매가 없고 그저 미지근한 신앙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이런 미지근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선권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주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인 일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일보다 이를 우선시하는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죽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권을 분명히 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또 다른 마지막 한 사람의 모습을 6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예수님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원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그래 얼른 갔다 와라 말씀하지 않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가져야 할 마지막 자세는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작별을 하라게 달라는 사람은 지나치게 가족에 대한 애착을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도 따르고 싶고 가족과도 함께하고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되면 붙잡는 가족의 정에 마음이 약해져 결단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얼마나 많은 미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특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미련을 가지는 것이 바로 가족에 대한 미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미련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한 한 자매가 우리 중국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치자매라. 치자매는 참 신앙이 좋고 순수한 자매였습니다. 1년 동안 제 아내와 성경 공부를 잘했고 이제는 귀하게 성장한 자매였는데 세례를 일주일 남겨놓고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치자매의 아버지는 열혈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자매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약에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나는 네 엄마와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너보다 더 예쁜 딸을 낳겠다.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딸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치자매와 자매는 저와 제 아내를 찾아와 눈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고 치자매를 위해 기도했지만 치자매의 믿음이 아직 성숙한 단계가 아니어서 잠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버린 이 자매를 위해 저희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세상적인 미련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미련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아내입니다. 천사는 롯의 가족에게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은 롯의 아내는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멸망에 가는 소돔을 돌아보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62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밭 이랑을 가는 자는 자기 주인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그 밭이랑은 똑바로 갈리지 않고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로 한번 결단하고 착수한 이후에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바가는 사람이 앞을 보면서 나아가듯이 우리 또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엄청난 이력을 가졌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었고 유명한 스승 가말리엘 문하에서 놀라운 학문을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훌륭한 혈통도 가졌습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한 완벽한 사람입니까? 엘리트로서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바울은 예전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신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 등을 배설물로 여겨버렸고 그리고 주님을 얻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수많은 고난을 감당하며 위대한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을 섬기기로 각오했다면 세 가지 측면에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안정적인 생활보다는 고난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둘째로 주님께 우선권을 두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 미련을 버리는 삶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2020년이 시작된 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계획과 비전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소원하고 각오를 새롭게 함으로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지고 제자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